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십니다. 지금 게임을 시작하니까 기다렸다 링크라고 뜨네요. 드라이포스의 이면인가요? 세 개 중 하나만 남는다는데 뭐지? 성지에 도달하고 현실이 된 게 7년 뒤? 드라이포스 7번째 현장 변신하나요? 변신했네요. 세다 공주님. 존대와 반말이 섞여서 나오는. 네, 뭐 번역이 잘못된 건가? 영상이 안 나오나요? 검은 화면만 보이고 있는데. 원래 영상이 나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기다렸습니다. 풍스러운 빛의 화살. 최종 던전에 가기 위한 필수품인 것 같습니다. 또 마나 20 먹겠죠? 오, 간운이 나타나는 건가요? 잡혔네요.
제들은 데려갔습니다. 성으로 오라오는 마이와 함께. 자, 그럼 시간의 신전이고요. 가논성을 가야 되는데 일단 아이템 체크를 좀 해볼 겁니다. 여기 사이에 원래 얼음 화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못 얻었고요. 오, 빛의 화살 4나 먹네요. 디네블 꽃이 6, 레레 사랑이 12, 빛의 화살 4. 빈병 하나는 지금 못 얻었고 이 아래쪽에 뭐 하나 더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고 있습니다. 갈 옆에도 원래 대고론도 지금 못 얻었죠. 47개 3개 모으려고요. 일단은 아이템을 좀 수급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와봤습니다. 가논성이 최후 결전 장소인데 가면 아이템 주긴 할 것 같거든요. 태양의 노래 다 굳어버리네요. 역시 전에 여길 안 왔기 때문에 하이라이성을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이벤트가 나오고 있고요. 7연자가 필요하고 여기 오 미안 역시 옹자님 7연자가 필요하고 저기 무지개 다리가 생길 거거든요. 제 기억에는 변했었던 광룡검이 한 마리 회수하고요. 여기 지금 은혜 장갑이었나? 그거 얻어가지고 잡기가 활성화가 안 되네요. 은혜 장갑 있는데. 그러면은 시간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있고요. 너무 가까운가? 다음 노래로 수아비의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아, 여기 진실의 눈이 있군요. 참 진실의 눈을 좀 써볼까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뭐지? 잡다. 잡다가 지금 활성화가 안 돼요. 화면도 계속 깨지는 거예요. 망치로 한번 때려볼까요? 활성이 안 될까요? 그러면은 태양의 노래? 쓸데없는 짓이었네요.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샘이 있어서 대유정과 만났던 위치인데 일단 엄청 멀리 있는 거 보면은 허수아비나 그 시간의 노래 반응할 것처럼 보였는데 반응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제다의 자장가라도 희한하네. 저기 달 표시 있는 게 나의 자장가가 아니지. 그 은장갑인가? 금장갑이 있어야 되는 거. 지금 은장갑이거든요. 금이 있어야 되나 보나. 그래도 잡는 신용은 해야 될 텐데 사실 금장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쓸데없는 짓을 갖다가 시간만 버린 것 같네요. 일단 간호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가면은 여기구나. 현자 라울이 다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 무지개 다리. 그럼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 간호사로 진입하죠. 옛날 노래 같은 거 보는데 성가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부로 들어왔고요. 들어오자마자 앞에 저기 이름 생각한다는 눈에서 레이저를 뿜는 몬스터가 있네요. 잡고 던지고. 아이고 맞았네. 폭탄 주나요? 폭탄 하나 나왔고요. 좀
화살도 몇개 없고 폭탄도 얼마 없고. 간운성에 보면은 여기 뭐 파란색, 노란색 막 튀어나와 있는데 저다 방에 들어가서 클리어하면 하나씩 끊어질 거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엄청 느려지고 있습니다. 뭐야, 왜 멈췄지? 원래는 부서질 거라 예상했는데. 자, 여기 딱 포인트가 튀어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먼저. 아이고, 또 잘못 들었네요. 아, 아까워라. 한 번 더. 안 나오네요. 뭐 일단 혹시 싸서 먹어도 되니까 먹었고요. 이거는 비석이 그냥 비석이니까 잡아서 만져봐 땡겨주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나가면 돼서 되겠죠. 여기도 왜 안 잡니? 땡겨서. 아이고, 안 맞았네, 핑계라. 꼭 저럴 때 맞죠. 여기 하트가 있으니까 하트 하나 먹고. 그러잖아, 여기 왜 이렇게. 태양의 노래도 또 한번 써보고 있고요. 뭐 있네. 맞아라, 이거 뭐죠? 저번에도 먹지도 못했는데. 요정인가요? 신기하네. 병으로는 못 잡았었는데. 뭐 암튼 잡아주고, 잡아주고요. 뭐른가요? 안 맞네. 아이고, 제 세트 없다가 필요할 때 없는 뒷폭탄이 필요하네요. 폭탄지를 이 사이로 보내서 보내서 저 앞에 걸 맞춰야 되는 것 같은데 좀 폭탄이 없어요. 그냥 이 앞에다가 넣고. 안 맞네요. 진짜 폭탄 사러 갔다 와야 되겠는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사러 가기 귀찮으니까
방으로 들어왔었나? 다른 방을 먼저 갈게요. 자, 이쪽 방은 늑대가 있는 방인데, 마리밖에 없으니까 공격하려고 할 때 기절시켜주죠. 보물 상자 나왔고요. 열쇠가 있겠죠 뭐. 아니면 오르피. 자, 일단 두리번 거리면은 불이 없앱니다. 한 번에 키는 게 마나 소모가 덜 적을 테니 디네블 꽃을 사용해주자. 이 위에도 있네요. 여기는 범위가 안 되나? 안 켜졌기 때문에 일반 화살. 꺼졌다. 이런 망했어요. 만화가 딸릴 것 같은데 별 수 없네요. 이쯤에서 한번 써봐줘. 그냥 화살 붙이자. 갑자기 기침이. 갑자기 집이 나와서 생각만 해도 귀찮은 곳이 나왔습니다. 일단 아이템 목걸이나 하나 세팅하고요. 아무래도 오버부츠를 신어야 되는 위치 같고요. 혹시 모르니까 진실의 안경도 장착했습니다. 딱히 저건 아닌 것 같고 앞쪽에 지금 발판이 없는데 시간의 노래를 이용했고요. 올라와서 바람 불 때 한번 저쪽으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바람에 몸을 바뀌면 돌로 가겠죠. 딱히 그건 아니었나 보네. 이 위에 거를 먹으려면은 높은 데서 와야 되니까 한번 선풍기를 기대해보죠. 안 되네요. 이건 뭐지? 발판이 나왔네요.
앞쪽에는 광해군인데 일단 무시해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나비가 계속 쟤를 보니까 도움이 안 되네요. 아! 떨어졌어요. 이런. 내려와라. 폭탄이 충분한지 모르겠는데 여기 깨면 뭐 괜찮죠. 던져주고 이 앞으로 넘어갈게요. 야, 왜 거기 떨어지지 마. 이쪽으로 넘어와서 먹고 요 앞에는 어떻게 올라가냐? 저기 올라가서 넘어가는 건가요? 일단 요로 아! 화면이 가려서 망했네요. 세상에. 문도 없어. 뭔가 화살이 떨어진 느낌인데. 야야야, 이번에는 좀. 야야, 아. 성공한 것 같고 넘어왔고요. 이것도 루피로 쳤었나요? 어느새 500 루피가 돼있네. 끝나면 넘어가도록 할게. 지금 끝났으니까 잠깐 넘어가서 들어가면 뭔가 촉수 같은 게 있는데 요걸 아마 끊어주면 될 거고. 근데 빛의 화살로 써야 되는 건가요? 화살이 없으면? 하나 남았어요. 바나랑 화살이 없으면 꺼낼 수가 없네요. 숲의 결계가 풀렸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일단 숲의 결과를 끊었고 이제 옆에 저쪽 아래쪽은 폭탄지가 없어서 못 가고요. 자, 네. 여섯 개는 더 해야 되나 보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